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상 최대의 아파트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는 작년에 비해 올해 27.7%나 뛰어올랐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넘은 지 오래다. 심지어 3.3제곱미터당 6천만 원이 넘게 거래된 초고가 아파트마저 등장했다.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 인근 신도시까지 분양가의 고공행진은 이어졌다. 그 틈을 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평당 분양가가 1,47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피가 하루 만에 붙었어요. 얼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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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에서 1억 5천. 하지만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에게 닥친 현실은 다르다. 만약에 5억이다 집이, 그럼 대출을 거의 2~3억씩 내요. 한동안은 정말 그 집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까지 걸릴 정도로 내 집을 갖는다는 게 정말 하늘에게 별 따기 시기인 것 같아서. 불안한 부동산 시장.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뛰어오른 분양가. 과연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인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무리한 그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었던 거죠. 이렇게 2년, 3년 동안 지속되면은 나중에 일시적인 그 동맥 경화 현상처럼 공급량이 몰려서 깡통 아파트가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PD수첩이 점검해본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현입니다. 최근 전세난이 극심해지면서 저금리 시대에 차라리 집을 사려고 하거나 아파트 분양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실소유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과 수도권 주변 분양시장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한편으로는 내 집 마련의 기회의 꿈을, 또 다른 이면에는 집값 상승의 열망을 동시에 품고 있는 2016년 대한민국의 아파트 분양시장. 그 속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 부조리가 숨어 있습니다. 최근 청약 경쟁이 가장 심한 곳으로 알려진 수도권 인근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현장을 PD수첩이 찾아가 보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 2019년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에 청약 접수를 위해 찾아온 사람들의 열기는 한여름 폭염만큼이나 뜨거웠다.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상담 좀 해러 왔는데. 상담받으러 오셨어요? 네, 예. 살려면 프리미엄 올라가고 비싸니까 그냥 분양 받아보려고. 저희 식구가 많아서 이제 제가 어머님이랑 모시고 사니까 좀 큰 평수로 옮기려고. 비싸죠, 솔직히. 너무 다 올라와 있으니까 평균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 여기가 싸서 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각종 편의시설 입주를 앞두고 있어 최근 분양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손꼽혔다. 모델하우스 오픈 직후 사흘간 2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을 정도다. 대한민국 분양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작년 대비 기존의 주택 거래는 하락한 반면 분양권 거래는 오히려 증가했고 특히 서울은 21%로 크게 늘었다. 그런데 견본주택 주변이 심상치 않다. 방문객들에게 접근하는 낯선 이들이 눈에 띄었다. 되시면 제가 이거 가지고 계셨다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아, 되면은? 되면 연락 주시면 제가 등록을 해드릴게요. 제가 로또라니까 이게. 여기도 되시기만 바라세요. 사모님 전화번호. 낯선 그들은 일명 떴다방. 그들 중에는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이도 있었다. 아니, 알아보는 거야. 저는 공인중개사 삼성.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그들은 분양권을 구할 더 쉬운 방법을 소개했다. 사람이 뭐지? 나중에 하는 게 빨라. 이 부동산 할 정도면 돈은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첨이 안 되거든.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키고 사요.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 팔고 막 이래. 분양시장에서 아는 사람만 안다는 그들만의 용어, 피.
바로 웃돈이라는 의미의 프리미엄에서 영문 앞글자만 따서 P라고 부르는 것이다. 당첨된 누군가의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사고 파는 분양권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좋은 동사 하나 있는데 4,500달러인 거죠. 한 집이 얼마나 붙었어요? 7,000 가지고 다 붙었어요. 벌써? 네. 7,000. 7,000. 8,000까지 좋아요? 네.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는데 중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떴다방. 그들은 호객 행위를 통해 현장에서 청약 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확보하면 살 사람에게 그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 파는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떴다방 업자는 분양권을 갖고 있다는 사람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사진까지 보여주었다. 은행 직원 여직원인데요. 네. 신분 확실하고 그래서 4,600만 원 프리미엄만. 4,600? 네. 지금 사더라도 가격이 훨씬 더 뛸 것이라며 매수를 유도했다. 별것도 아니죠. 네. 4,600. 저는 여기는 4,600 넘어간다고 봐요. 이자는 충분히 나오고 여기 좋아서 입주까지 가면 뭐 저는 2억까지 보지 않을까 이러네. 신도시는 네. 떨어지질 않아요. 웃돈이 붙으면 아파트 거래가도 올라간다. 애초 분양권에 웃돈까지 얹어져 다음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청약 접수가 완료되기 전부터 아파트 가격은 최초 분양가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다. 정상적인 공인중개업자 사이에서도 떴다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저번 주에 발표했을 때 딱 발표하자마자 5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지났으니까 또 올랐잖아요. 떴다방들이 하도 올려놓으니까. 그 시세는 누가 형성했는데 걔들이 뭐 2천 3천이고 뭐 걔들이 불러갖고 일반 그 당첨자들이 얼마나 갈지 그런데 분양에 당첨된 후 택지나 투기 과열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분양권 매매나 증여 등 전매가 금지된다. 해당 지역 역시 1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있다. 하지만 떴다방들은 법망을 피할 묘수가 있다고 했다. 저희가 저희 돈을 가지고 와서 돈 세탁까지 한 번 더 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고 버는 걸 원매도 통장으로 안 넣어주고 통장으로 뭐 현금으로 바꿔다든지 아니면 우회로 이제 내가 받은 돈을 다른 사람 받아서 다른 통장에 이렇게 넣어줘요. 왜? 그래 나중에 이제 서로 안 다치는 거예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을 주고받고 남의 통장으로도 거래한다는 것이다. 계약 서류 역시 조작이 가능했다. 1년이 지났을 때 명의를 가져올 때 그때 첫 계약서를 발급을 해요.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증거를 다 만들어서 그때 계약 승거처 딱 만들어놔요. 그전에 그분한테 먼저 돈을 드려야 되고? 그전에는 미리 줘야 되고. 의원 부담 없어요. 많이들 하고 있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실질적인 거래는 지금이지만 전매 제한이 풀린 1년 뒤에 명의 변경을 하는 편법이다. 공공연한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떴다방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들의 욕망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다. 또 다른 분양 현장. 2005년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면서 공공택지에 민간 분양이 가능해진 곳이다. 내년 7월부터나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전매 행위는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근 떴다방 단속이 심해지자 업자들은 은밀하게 불법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한 떴다방 업자는 승합차 안에 탁자까지 마련해 놨다. 지금도 남은 게 있어요, 여기는? 예, 있어요. 예, 지금 제일 좋은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장사꾼들한테 사는 게 있고, 그건 몇 곳이 넘어가가지고 그런 거 있고, 이제 원매자 직접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원매자 직접 사는 거는? 예, 원매자한테 다 받아가니까. 그 많은 분양권은 다 어디서 났을까? 우선 떴다방 업자들은 견본주택 주위에서 청약 당첨자들을 찾는다고 했다. 당첨 만약에 저기 사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떴다방 갖고 가요. 네. 당첨된 거. 네. 그럼 떴다방에서 사겠다는 사람 명단이 있어요. 그냥 돈 더 주고 뭐 100% 사겠다 이거. 아. 또 다른 방법은 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새 아파트 당첨을 위해 필요한 청약 통장.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 가족이 많다면 청약 가점이 높아 당첨 확률도 높다. 이런 귀한 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대량 매입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대구지방경찰청은 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매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와 통장 판매자 등 26명을 검거했다. 외국인까지 끌어들인 조직적인 범행이었다. 외국인 그 위장결혼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 위장결혼을 하게 된 동기를 파악하던 중에 한국인하고 결혼을 해서 청약 통장을 갖게 되면 그 청약 통장을 이 아파트 브로커들이 이걸 사겠다. 이래서 이제 위장 결혼을 하게 된 것을 파악했죠. 그래서 그 아파트 부동산 매매 브로커들을 추적해서 이 사건을 적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는 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이는 전문 브로커가 개입됐다. 그들은 당첨 확률이 높은 장애인이나 다자녀 가구 등 특별 공급 대상자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그들의 청약 통장을 1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사들였다. 청약 통장을 매입한 부동산 업자는 직접 아파트 분양을 신청했고 실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에 당첨이 되기도 했다. 청약 통장을 넘겨준 이들 중 일부는 형편이 어려워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누가 아는 사람이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한 거밖에 없거든요. 진짜 문제될 거 없고 전혀 상관없다고 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 판매할 때 돈을 좀 받으셨어요? 500만 원이요. 오죽하면 통장을 줬겠어요. 제가 들어가 살지. 그렇잖아요. 개인 파산했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가정이 뭐 그렇게 능력치는 못해서 수억 원에 대한 아파트를 진짜 분양가대로 매입하기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일부 대가를 받고 팔아넘기고 뭐 이런 경우죠. 당첨된 분양권을 또 다른 부동산 투기꾼에게 팔면서 웃돈을 받을 목적이었다고 한다. 청약통장 소유자를 브로커에게 소개하면서 범죄에 가담한 이들 가운데는 평범한 주부도 있었다. 이제 아파트 하려면 네. 자녀 뭐 세 명 있고 좀 이런 애들 좀 네.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래갖고 네. 거기 뭐 사장님께 다이렉트 연결시켜주고 그냥 그렇게 몇 번 그냥 뭐 애들 뭐 학원들에도 도대체 쓰려고. 그분들은 그러면 이걸 왜 구하신 거예요? 청약통장을? 아파트 당첨시키려고 한 거죠. 아파트 당첨 이제 해갖고 이렇게 저기 팔아갖고 이익금 남기는 거죠. 작년 10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도 청약통장 불법 브로커 일당을 적발했다. 통장 안 팔았다니까. 근데 왜 그 사람 걸 왜 아주머니 돈으로 그 해 계약을? 아 돈 없으면 빚 내는 거지. 빚 내는 거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900명으로부터 사들인 청약통장과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등이 발견됐다. 게다가 위장결혼으로 부양 가족 수를 늘리는 등 청약통장 가점을 높이기도 했다. 가짜 신혼부부는 60쌍에 이르렀다. 분양권 당첨을 노린 그들의 수법은 진화되고 있었다. 그 청약통장을 매매한 이제 정황만 있고 실질적으로 증거가 굉장히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굉장히 합법적으로 서류상 이제 꾸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빈도수에 비하면 실제로 처벌받는 그 확률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거리에서는 청약통장을 구한다는 광고를 찾을 수 있다.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 통장을 사겠다는 이들은 분양권 당첨을 노리고 접근하는 브로커일 확률이 높다. 그들 가운데 한 명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청약 통장의 가점부터 체크했다.
부부하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그는 당첨 확률이 높다며 거래 가격을 제시했다. 지금은 만약에 뭐 한다면 어느 정도 나와요? 사람 안 받죠. 그럼 선생님이 직접 분양하시는 건 아니세요? 이렇게 선생님 중간에. 그렇죠. 저도 이제 솔직히 해서 세상 일은 그 공짜가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 보고 몇 백 달라오든가 요쪽에서 몇 백 달라오든가 뭐 수고비가 있어야 뭐 때로는 자금 여기 있으면 그 저 주세요 좀. 브로커에게 청약 통장을 넘기면 과연 누구의 손에 들어가는 걸까? 좀 청약 통장은 실세자가 5천만 원에 상한 것이고 그 이유는 이걸 장사꾼이 사서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해야 그 지역 사람이 이제 필요한 자 매수가 가능하는 거예요. 또 다른 브로커는 청약 통장을 살 구매자와 직접 만나 계약을 하자고 제의해 왔다. 그 사시는 분들이 네. 지금 상암동에서 부동산을 하세요. 사모님하고 저희하고 사시는 분하고 만나요. 저 그런 건 없어요. 피해 보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저희 막 구청에서도 하는데. 약속된 장소에 브로커가 모습을 드러냈다. 통장을 사겠다는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안녕하세요. 저 그 청약 통장 거래 때문에 오신 분 맞으시죠? 네, 친구 만나고. 네? 친구 만나고. 비디 수첩 제작진임을 밝히자 그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아, 그건 맞으시잖아요, 일단 청약. 네?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친구 만났어요. 장동사 업자하고 같이 와서 거래를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래도 아니. 떳떳하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떳떳한 게 아니죠? 네, 예, 예. 아니, 친구 만들어 왔다면 네. 시민자인 거잖아요. 네? 아니.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청약 통장을 매입한 브로커에게 수고비를 주고 통장을 넘겨받은 이들은 사실상 떳다방과 같은 부동산 투기업자들이다. 문제는 그들 사이에 주고받는 웃돈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가 부풀려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떳다방은 결국에 이제 실소유자들에게는 주택 가격을 올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2억에 분양받은 것이 떳다방에 끼어서 프리미엄을 500만 원, 1000만 원 주게 되면 2억 500, 2억 1000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 주택 가격 인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현상은 아주 매우 불리하고 없어져야 될 상황이죠. 한 부동산 리서치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올 초 거래된 분양권은 약 4만 1,700여 건. 이때 형성된 웃돈의 43.7%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가량이었다. 가구당 평균 1,400여만 원의 웃돈을 붙여 판세입니다. 최고액수의 프리미엄이 붙은 곳은 성남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웃돈이 무려 3억 6천여만 원에 달했다. 한 개의 분양권이 여러 차례에 거쳐 매매되기도 한다. 그래서 입주하기 전까지 웃돈 거래는 계속된다. 저희가 이제 매수는 공단으로 놔주거든요. 네. 지금은 언니가 샀지만은 또 나중에 사람이 되는 거 모르잖아요. 뭐 그렇게 돈 쓸 일이 생겼어. 아니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래서 언니가 또 한 번 더 팔 수 있게끔 해서 제가 공단으로 놔줘. 분양권 거래가 계속될수록 웃돈의 규모는 커지고 단계를 거칠수록 분양가보다 비싼 시세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결국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를 마지막 실거주자가 감당하게 되는데 만약 입주 후 집값이 하락한다면 모든 위험 부담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실수요층이 아닌 사람들이 내가 중간에 분양권을 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는 얘기는 거의 실거주자들은 아니고 투자 소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권 거래가 3회 이상 정도가 돼버리면 일단은 프리미엄을 먹을 사람이 먹은 겁니다. 3회 이상이 되면 분명히 어느 정도의 거품이 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여전히 떳다방의 불법 영업이 계속되는 아파트 분양 현장. 해당 구청이 실시한 불법 거래 점검 현장을 PD수첩이 동행했다. 단속 공무원이 뜨자 사람들은 피하기 바빴다. 그 현장에서 저희가
뭐 계약서라든지 돈이 오간 관련 근거가 있다면 그걸로 근거를 해서 어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제3의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그 법망을 유명하게 피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 단속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상담 중이던 떳다방 차량을 발견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어떻게 됐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이건 선물 뭐 좀 드리려고 왔는데 아는 분이라. 여기 혹시 이거 저 그냥 전매 저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도 없이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는 남자. 그는 불과 몇 시간 전 승합차에 간이 탁자까지 설치하고 제작진에게 분양권 거래를 유도했던 떳다방 업자였다. 지금도 남은 게 있어요, 여기는? 네, 있어요. 네, 지금 제일 좋은 거. 차 안에는 아파트 분양에 관한 홍보 책자와 떳다방 업자의 명함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런데 어느새 다시 나타난 남자. 그는 자신의 명함을 거칠게 빼앗았다. 아니, 왜? 저 명함? 아니, 아니 오늘 왜 찍어요, 거기는? 명함은 왜 가져갔어요? 아니, 나 뭐 몰라. 찍지 마세요. 그러니까 명함 아, 찍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명함 가져갔잖아요. 왜 가져갔어요? 어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분양권을 1년 6개월 동안 3차례 이상 사고판 사람이 3,000명에 달하며 이들이 분양시장을 과열시키는 투기 세력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몇 단계에 걸친 웃돈 때문에 결국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최근 호황을 누리는 부동산 시장의 근원에는 불법 투기가 들어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청약통장 브로커, 웃돈, 불법 전매와 같은 부조리한 분양시장의 전반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들어 분양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바로 강남 재건축 단지입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고분양가, 과연 문제는 없을까요? 요즘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4,200만 원에 달하는 아파트까지 등장했는데 이제 4천만 원짜리 아파트는 싼 아파트로 통할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이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최고 분양가로 알려진 서초구의 한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4,290만 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거래가가 더 높은 단지가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데 지었은 거가 30억대 매매 계약이 되는 거 보면 18억에서 21억씩 되고 있거든요. 18억대? 네, 어디가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앞에. 한강변에 위치한 이 아파트. 최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형이 21억 원에 거래됐다는 것. 수소문 끝에 해당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부동산을 찾아갔다. 아무래도 뭐 그런 데들이 좀 낮죠, 그래도. 이제 상담. 최근에 수업 내표 21억에 계약했다는 혹시 그 신문을 보셨는지. 네, 신문 봤어요. 그거 저희가 내서 거래를 했던 건데 그거 앤드 그 45평은 28억에 거래가 됐어요. 아, 거래가 실제 됐어요? 다 됐어요. 그때 해당 단지의 조합장을 이곳에서 우연히 만났다. 이번 분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그는 재건축 시장에서도 꽤 알아주는 전문가라고 했다.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성과를 내세웠다. 지금은 일반인들이 조합장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뭐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지금 이제 제 연봉은 제가 입장합니다. 연봉 20억과 30억과 그러니까 그 부동산 중에서 재건축은 일단 투자수관을 재택수관으로 빼놓을 수 없어요. 부동산을 통해 21억 원의 매물로 나와 있다는 아파트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다. 거래가가 비싼 이유는 바로 한강이 보이는 조망권 때문이라고 했다. 저녁 노을이 뜨는 중이야. 사실 한강의 가장 장관은 노을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거래가가 급격히 상승한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올 초 매매가는 15억 원에서 17억 원 사이, 그러다 6월 들어 21억 원에 거래된 이후 현 시세로 굳혀졌다. 평당 6천만 원의 아파트, 과연 더 오를 수 있을까? 30cm에 사서 일단은 투자 시세 차익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집값은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비싼 데만 계속 비싸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근데 더 주고 살 만큼 더 주고 팔 수가 있어요. 더 받고. 해당 부동산은 가격 상승을 확신했다. 하지만 회의적으로 보는 부동산도 있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고요. 지금 당장은. 강남 재건축 시장의 높은 분양가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첫 번째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7년 말까지 유예됐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지역에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고 또한 이제 평형별 규모에 대한 제한도 완화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완화 정책이 2014년부터 2015년 올 초까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최근 재건축의 고분양가는 뭐 일각에 있어서는 뭐 꼭 이제 일부 시장에 있어서는 강남 재건축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었느냐 이런 이제 얘기도 회자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2014년 각종 부동산 규제를 푼 덕분에 분양가 고공 상승 중인 강남 재건축 단지. 서울 지역 평균 분양가에 비해 강남 재건축 단지의 상승률이 월등히 높았다. 작년 6월에 비해 무려 82%의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강남의 이 분양가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모든 주택 문제 진원지역은 강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고도 성장 이후에 저성장기를 우리가 전면적으로 맞고 있기 때문에 부동시장은 실물 경제 가치에 비해서 이게 터무니없이 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언젠가는 실물 경제의 어떤 맞는 가치로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그만큼 그 폭이 이른바 이제 가격 하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게 쪽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 또 다른 고분양가 논란은 개포동 한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됐다. 1320세대가 들어설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이곳은 3.3제곱미터당 4,319만 원의 분양가를 책정했었다. 아무리 강남 지역이긴 하지만 산정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면 걔들이 뭐라고 조합에서 요금을 받으려면 비싼 값을 받아야 돼. 비싼 값을 받아줘. 거울은 또 부르지는 않아요, 그게. 그렇게 되니까 이게 분양시장에 자꾸 쓸데없이 자꾸 이게 자꾸 바람이 들어가고. 결국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해당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분양보증 승인을 불허했다. 보증공사는 건설사의 파산이나 미분양 등으로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 보증을 담당하는 공기관이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인근 아파트 대비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은 고분양가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10%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 모두에게 10% 넘었다고 해서 보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본전 심사 등을 통해서 입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비, 인근 아파트의 분양률, 해당 지역이나 해당 단지의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서 보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평균 분양가보다 그리고 인근 단지 분양가의 10%가 높은 경우 고분양가로 본 것이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 당사자들의 입장은 달랐다. 그들은 보증공사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 그때보다 10%가 뭔데요? 그 누구 자태인데 그러니까 그 자태. 아 자태도 자태를 가해놓고 10%가 뭔데? 옛날에 같은 경우는 기준 가격에 114%로 분양을 했고, 근데 왜 우리를 갖고 그러지 모르겠다. 그래서 모델하우스 한번 가고 싶고 나서 얘기할 수 있대요. 다른 모델하우스 한번 가고 싶고. 우리 애당초부터 시작점이 틀렸다 이거지.
해당 단지의 분양가가 높은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인근 단지보다 좋은 입지는 물론 고급 주방 가구에 큰 면적의 경우 벽과 바닥을 모두 대리석으로 꾸미는 등 한마디로 차원이 다른 고급형 아파트라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그 10%선에서 맞춰라라고 하면은 고품질 하지 말아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4,100만 원 수준에 맞는 아파트를 지어야 돼, 지어라라는 얘기냐 이거지. 네? 나 묻고 싶어. 주민의 주민으로서 자유차 자본주의다 자유경쟁 제도에서 고급 그 집을 지켰다는데 왜 못하냐.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그야말로 침체 그 자체였죠. 그렇습니다. 정부 대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냉기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 강남 아파트의 집값이 상승하면서 당시 서울 아파트의 시세도 끌어올렸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강남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서울 역시 연쇄적으로 집값 하락과 미분양 사태를 겪었다. 당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보증공사 측은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고분양가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2015년도 이후에 공급과잉 논란과 최근의 고분양가 논란으로 인해서 역대 유례 없었던 공급 실적 및 공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금융위기의 그 위기를 다시 한번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보증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될 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해당 조합 측은 결국 보증공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PD수첩은 해당 아파트 단지 약 450세대를 대상으로 실거래 내역과 부채 규모를 살펴봤다. 확인 결과 약 73%가 빚을 지고 있었고 가구당 부채는 평균 3억 7천만 원에 달했다. 이른바 강남에 소득이 있는 부자들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소득이 안 되는데 단기적인 어떤 차익 같은 것을 노리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강남 재건축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거래에 주목했다. 매매가 이루어진 13가구 중 10가구의 경우가 빚을 지고 있는데 이들의 빚은 평균 5억 3천만 원에 달했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도 빚으로 간주한다면 가구당 7억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부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빚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주택시장 침체가 오면 집주인도 그걸 이제 내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거래가 활발할 때처럼 이렇게 전세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아서 이른바 이제 2008년 하반기처럼 역전세난 같은 경우면 집주인들이 그걸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이제 기존 보증금을 내주고 하는 뭐 이런 과정들이 묶여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내줘야 될 빚인데 그걸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세입자들은 또 그걸 받아서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그게 사실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인 이제 하락을 이제 불러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 부채. 정부에서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건축 시장에서는 저금리와 시세 차익을 강조하며 대출을 부추기고 있었다. 돈이 가장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사나요? 일단 이제는 지금 대출은 70%까지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중도상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대출이다 보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되는 대로 갚아버리는 그렇죠. 대출을 가셔도 돼요. 기존에 일반 분양권들 다 70%씩 중도대출을 끼고 있어요. 그런 걸 내가 갖고 가지고 워낙 금리가 싸니까. 여전히 내 집 마련과 더 넓은 집이 소원인 평범한 시민들에게 강남에서 시작된 고분양가와 요즘 집값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사는 곳도 다르고 주거 형태도 다른 4명의 주부들의 집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15평에 13억 정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세요? 다들? 말도 안 돼요. 그럼 평당 얼마야? 8천? 세상이 망할 것 같아. 평생 벌어둔 돈 못 벌 같아요. 우리나라 남의 나라 원래 그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적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만약에 5억이다 집이 그럼 대출을 거의 2~3억씩 내요. 그런 거 보면은 나중에 그 갚다가 대출금 못 갚으면 이게 완전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 집도 이제 최소 8천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사실 그냥 신혼부부고 저도 아직 사회 초년생이니까 어떻게 그 돈을 갑자기 마련할 수도 없고 그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대출을 받기도 집을 사는 것도 아닌데 부담스럽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에게 올라가는 집값을 따라잡기는 불가능이나 다름없다. 한동안은 정말 그 집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까지 걸릴 정도로 우리같이 뭐 이렇게 열심히 정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은 내 집을 갖는다는 게 정말 하늘에게 별 따기 시기인 것 같아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여전히 불패 신화인가?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시작된 분양가 상승세는 계속될까? PD수첩은 부동산 전문가에게 앞으로의 전망을 물어봤다. 현재적인 우리 또 토지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완만하게나마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래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대세적인 이제 성장세로 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내년에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일부 집값이 조정될 만한 지역을 찾으셔서 내 집 마련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17년과 18년 사이 집값 하락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그 근거로 2015년에 분양과 인허가 실적이 전년에 비해 급격하게 상승했고 이 물량의 입주가 예상되는 2018년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진다는 걸 들었다. 내년 저 5년간 이 주택의 공급량이 지금 한 70만 호 연간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것이 한 뭐 기껏해봐야 39만 정도인데 그만큼 많은 이제 주택이 시장에서는 소화가 되지 않으면 이런 미분양 문제. 미분양이 발생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집값 하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이제 뭐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 지표는 아파트 거래량, 그다음에 미분양 물량 통계, 기타 가격 상승률 이런 여러 가지 그 주택 시장의 그런 주요 지표들은 하향 곡선을 벌써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하우스 푸어라든지 그다음에는 미분양 주택으로 인한 여러 가지 건설 경기 침체라는 것들이 반복해서 올 우려가 있습니다. 집을 지금 사야 하는지 혹은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하는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떤 전문가도 하기 힘듭니다. 다만 뛰는 집값을 쫓아 투기 현장에 무작정 뛰어들어갔다가 낭패를 보지 않도록 집값에 대한 각종 지표를 꼭 확인하고 자신의 자산과 부채 상환 능력을 먼저 고려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모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개인에게도 부동산이 가장 큰 자산이지만 부동산 경기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각 정부마다 내놓은 그간의 정책들은 부동산 안정에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 여기에 각별한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IMF 이후 김대중 정부는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분양가를 자유로 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시장은 이에 반응해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부동산은 안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전세는 안정됐지만 오히려 집값은 폭등했다. 매매가 상승률이 15%를 넘어섰다. 실수요자에 대한 그 정책은 좀 우리가 세심하게.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돌아선 이명박 정부. 하지만 당시 건설사 도산, 미분양 사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냉각됐다. 주택 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계속됐다.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도 풀었다. 부동산 거래는 살아났지만 전세값이 폭등하고 가계 부채가 상승했다. 국내 경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히 청년들의 취업난은 사상 최고조에 이른다. 사회 초년생도 젊은 신혼부부도 전셋집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는 2013년 이들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을 시작했다.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이 공급 대상이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주변에 철도 주변 부지 등 비어있는 땅에 임대주택을 지어 싼 가격에 공급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인공대지 위는 가급적 공원과 광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생활공간이 되도록 하여 2013년 초기 역세권과 유수지를 중심으로 1차 행복주택 사업지 7곳이 선정됐다. 그런데 시작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교통과 교육 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이유였다. 주민들은 불통 행정이라며 반발했지만 또 일부에서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2016년 행복주택 건설 4년 차인 지금은 어떨까? 지금도 여전히 사업에 난항을 겪는 지역이 있다. 수서역 인근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서울시 소유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땅에 행복주택 건설이 예정돼 있었다. 최근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1, 2인 가구가 이제 대폭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저희 청년 세대들의 주거 불안이 이제 많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기 위한 고민 끝에 그 젊은 층을 주 입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이라는 것이 이제 도입되고 추진이 되게 된 것이고요. 하지만 곧 강남구청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강남구청은 이 땅에 행복주택 대신 광장을 조성하겠다며 서울시에 행복주택 설립 고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자 구청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항의 중이다. 행복주택 그 건립에 대한 걸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광장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면서 광장으로 하겠다고 저희들이 이제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부지까지 이렇게 100개를 해드렸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해달라. 도곡동도 있고 개포동도 있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지금 했는데도 서울시에서는 계속 이걸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현황입니다. 인근의 주민들 역시 행복주택 건설에 싸늘한 반응이었다. 많이 돼요. 네. 미관상 안 좋다고. 미관상? 네. 여기 그 요 부지에다가 공원화하든가 아니면 차선을 더 넓히든가 그 방법을 찾아야지. 무슨 여기다가 행복주택이냐. 40가구가 들어와가지고 300가구, 40가구만 혜택을 보잖아요. 업무사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좋아요. 집값도 떨어지고 수준도 떨어지고 게을러서 일을 안 해서 그런 거 안 하니까 임대아파트 하는 거야. 서울시와 강남구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3년 1차 예정지로 선정된 목동의 경우 결국 작년에 행복주택 건설이 취소됐다. 대체지로 선정된 곳들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행복주택이 입주하게 되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근거가 없는 조금 이제 기우이실 거다라는 게 저희 이제 판단이고요. 오히려 이제 행복주택이 입주하게 되면 주변에서 그런 지역 주민들까지 입주민을 포함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주거 환경이나 복지 수준이나 이런 건 오히려 더 개선되고 향상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서울은 약 840여 세대의 가구가 행복주택에 입주했다. 구로의 한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마형종 씨와 우선혜 씨. 두 사람은 결혼한 지 7개월 된 신혼부부다. 두 사람은 행복주택에 만족한다고 했다. 고정 지출이 적기 때문에 그 비용 가지고 다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뭐 이세라든지 아니면 뭐 대출금을 더 갚을 수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안정적이에요. 네. 만약 여기가 그렇죠. 안 됐으면 결혼도 사실 좀 힘들게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방 한 칸짜리 원룸에서 같이 이제 하면서 부대끼면서 했으면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비록 큰 공간은 아니지만 두 사람에게 행복주택은 안정적인 터전이자 새로운 기회가 됐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막 자라난 새싹들이잖아요.
조금 더 물을 줘야 되고 좀 키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우리들만의 영역이라고 해버리고 그런 것들을 단절해버리면 그런 것들이 갈수록 이제 계층 간 불화를 더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해요. 투자의 대상으로 전락한 아파트. 욕망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늘 들썩이고 우리는 불안하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말처럼 진짜 집의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이런 아파트 어떤 열풍, 투기 열풍, 투자 열풍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너무 괴롭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값만 오르기를 기우지를 지내는 민족이 돼버린 거고 아파트 가격에 노예가 돼버린 도대체 아파트라는 게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그 공간에 불과한 게 있는데 언젠가 이게 하나의 자본의 욕망이 돼버리니까 이게 계속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가 이때쯤 한번 이 집에 대해서 한번 방향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보자. 전국 주택 보급률은 지난 2014년 이미 10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안정된 보금자리가 부족하고 12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불안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2008년 부동산 폭락 시기를 겪으며 경기 침체와 하우스포어와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여전히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뜻하고 안정된 집,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꿈꾸는 이들이 그런 허황된 욕심 때문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하반기 10조 원 이상의 추경 예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고 합니다. 경기 부양책도 좋지만 우선 서민들이 집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주택 정책이 구현되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은 2014년 5월 13일 사랑의 교회 및 오정현 담임 목사와 관련된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위 방송에서 오정현 담임 목사의 재정 비리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횡령죄 등에 관하여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고 알려왔고 오정현 담임 목사가 어쿠밸리 골프장을 이용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골프를 친 사실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디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